306번째 소수 2017과 307번째 소수 2027 사이에 있는 2025는 무엇이 특별할까요? 로마 숫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빠지름이 26인 원을 정사각형 그리드로 나눠놨을 때 정사각형의 개수가 완벽히 2025개죠. 삼각형 문제에서 가장 작은 정수의 이기다. 1을 한번, 2를 두번, 45를 45번 쓴 숫자의 모든 자릿수들의 합이 2025입니다. 1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모든 수들의 총합이 2025이죠. 1부터 9999까지의 수 중 끝에 자리 숫자가 다른 자릿수의 숫자들보다 큰 수들이 정확히 2025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심한 폭풍우가 철도 옆에 이적표를 두동강을 내버렸습니다. 이 두동강 난 이적표를 본 인도의 수학자 카프리카는 놀라운 숫자의 규칙을 찾아내죠. 이 두동강 난 두수의 합은 55인데 이 수를 제곱하면 원래 수가 됐다네. 마찬가지로 2025도 20과 25의 합의 제곱이 되므로 카프리카 수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2025는 1부터 9까지 수들의 세제곱들의 합이기도 하죠. 소인수 분해하면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3과 5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꼴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정사각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약수의 개수가 15개인데 2025는 15로 나눠짐으로 타우 넘버이기도 하죠. 약수들의 합과 상대적으로 소수이므로 덮인 얀수이기도 합니다. 각 자릿수들의 합은 9이고 9로 나눠 떨어짐으로 하샤드 수죠. 2025에 2025를 거꾸로 나열한 수를 더하면 팔린드롬이 됩니다. 2025 맨 앞자리 수와 1의 자리 수로 구성된 25로 나눠 떨어짐으로 개풀 넘버이죠. 1936년에 이어 89년 만에 찾아오는 제곱수의 해입니다. 2025년에는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